힘들어. 왜 이렇게 숨 차지? 갑자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엄청 피로해지는 거야. 진짜 뭘 못하겠어. 막 일도 못하겠고. 와스카. 죄송해요. 아, 제가 요즘에 핏블리 영상으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전염됐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 건강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위가 굉장히 튼튼했던 아이였거든요. 속쓰림이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굉장한 대식가였기 때문에 부대낀다거나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었던 아이예요. 근데 전에 한번 스트레스를 좀 크게 받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위장염이 처음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응급실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후부터 조금 위가 살짝 좀 안 좋아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잘 체하고 약간 소화가 안 되는 느낌도 들고 약간 더부룩함도 느껴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있던 작년부터 부쩍 이제 체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 왔는데 더 많이 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사실 시골에 있을 때도 위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무섭기도 하고 전 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부끄럽지만, 여러분 젊은 나이라고 건강검진 안 받을 게 아니야. 사실 나도 건강검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도 위 내시경 처음인데 서울에서 받고 싶다 막 이렇게 막 엄마한테 막 찡얼거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 받았어요. 근데 살짝 후회가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하려는 말은, 제가 시골에서도 받지 않았던 위 내시경을 여기서 베트남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네, 좀 제 생애 첫 위 내시경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받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좀 알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내일 아마 아빠와 함께 출근을 하면서 병원으로 갈 것 같은데 무서워요. 전 무조건 그래서 마취 내시경으로 할 거거든요. 저는 생으로는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여기가 마취가 또 무서워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항상 마취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긴 하지만, 약간 무슨 마지막 영상을 남기는 것처럼, 아유 재수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말 잘못했어. 아무튼 뭐 신나기도 하네요. 새로운 경험이니까 신나는 척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안녕. (웃음) 지금 시간은 6시 50분. 위 내시경을 하는 날입니다. 아침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일단 8시에 예약을 했어요. 무서워. 코치도 다 빼고 액세서리 다 빼고 왔어요. 아마 언니랑 같이 갈 것 같은데 이상한 헛소리를 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면서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네요. 일단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코비드 때문에 병원 입구에서도 되게 철저하게 걸러내고 있어요. 사람 진료 받는 사람 외에는 보호자도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언니는 지금 다시 회사를 갔고, 그래서 지금 저 혼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5분 기다렸다가 이제 위 내시경을 시작할 건가 봐. 근데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너 아마 우유주사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유주사가 뭐야? 그랬더니, 이거 그 간호사님 그 이름은 부르면 그래서 그 코로나 검사. 네. 코로나 검사를 또 한대요. 아, 지금 한 30분 계속 접수만 한 것 같은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가셨는데 지금 엄청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무섭잖아. 잘하고 올게요. 화이팅. 자, 검사를 마쳤습니다. 전 지금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있고요. 눈이 짝짝이인 이유는 참 어이가 없어.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여기를 씹었어, 내가. 상처 보여? 이 밑에 속눈썹까지 싹을 다 없어져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도대체가. 그래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헛소리 해도 뭐 거기에 내 헛소리를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다 현지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지. 이렇게 창피하게도 짝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이제 쫄쫄 굶었잖아. 오늘 아침도 못 먹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언니한테 반미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검사하고 나오자마자 나한테 반미를 주는 거야. 근데 나랑 같이 검사했던 어떤 남성분 계셨는데 그 남성분한테는 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이게 기사분이 사오신 반미구나. 그래서 반미를 또 막 야금야금 잘 먹고 수납하고 이제 나왔는데 기사분이 또 반미를 주셨네. 그 반미는 도대체 누가 준 것일까? 정말 의문투성이네요. 근데 위 내시경하고 나서 한 1시간 뒤에 식사라고 알고 있는데 음식을 바로 주네? 그것도 참 의문이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리고 지금 기사분은 또 저한테 버블티를 사주겠다며 차를 잠깐 세워놓고 버블티 사러 갔어요. 그리고 마취 주사를 넣잖아요. 손등에 먼저 찔렀다가 이게 안 잡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다시 여기다 찌르더라고. 처음엔 이 주사바늘을 꼽긴 꼽았어요. 근데 주사바늘이 아니라 그 약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뭔지 알죠? 그것만 꼽아두고서 나한테 이제 콧구멍 이렇게 산소인지 가스인지 아무튼 그런 게 들어가는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간 다음에 막 자기들끼리 막 밖에서 이렇게 막 뭐라 뭐라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수술대 같은 그런 침대 위에 누워있고 꼽아놓고 나보고 잠들 거래요 자꾸. 근데 이걸 꼽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나는 너무너무 말짱한 거야. 아 이러다가 이거 맨정신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웠는데 갑자기 이제 막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막 장갑을 끼더니 옆으로 돌아 누우래요.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막 이런저런 장비를 막 가져와 호스도 막 준비를 해요. 막 난 아직 마취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의사 보고 아니 아직 마취가 안 됐다. 아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러더니 팔을 이렇게 엉덩이 골반 위에 올리래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더니 팔이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야. 이제 약물을 주입하기 시작했던 거지. 근데 몰라 그게 우유주사인지 투명주사인지 그걸 이렇게 놔주더니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삐 하면서 되게 아파요. 겪어보신 분은 알 거야. 그러면서 아아 갑자기 삐 쓰러졌어. 와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뉴뉴 버블티가 왔네. 젤리가 나왔어. 어땠어? 배 아무 기억이 없어. 그래. 근데 나왔는데 속눈썹이 다 없어. 아니, 그리고 여기를 막 내가 세게 깨물었나봐. 여기 막 다 패여있는 거야. 이빨 자국 나있고. 제 위 상태에 대해서 얘기 드렸나요? 안 드렸나?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위에 염증이 좀 있고요. 나는 솔직히 좀 혹이 있을까 싶었어.
근데 다행히 혹은 없고 그리고 헬리코박터균도 없대요. 깨끗하대요. 아무튼 그래서 제 위장은 염증 빼고는 아주 튼튼하답니다.